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, 그 웃음 때문에, 그죠? 또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또 도마 위에 올랐네요. 네, 이번에는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된 건데요.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기름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한 GS 칼텍스에 대해 1차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지적을 했고, 이때 윤 장관이 웃음기 섞인 미소를 보였습니다. 그러자 이 의원은 어민들이 얼마나 절박한데 웃음이 나오느냐면서 호통을 쳤고, 새누리당의 여상규 의원까지 웃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. 앞서 윤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코와 입을 손으로 막은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고, 어제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도 안일한 상황 인식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질책을 받았습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